아침 식사 전이지? 여기서 먹고 가. 아닙니다, 이사장님. 전 괜찮습니다. 뭘? 나도 어차피 지금 아침 식사 하려던 참이야. 출근하세요. 다녀오세요. 그럼 난 출근합니다. 50주년 행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? 예. 국내 귀빈들 초청 명단 공유적으로 올리겠습니다. 우리 해들병원 반백년 역사를 잘 담아서 의미 있게 준비해봐요. 명심하겠습니다, 원장님. 행사 MC는 특별히 특 A급 아나운서로 섭외 중입니다. 아니, 뭐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? 우리 병원에도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. 예. 게임은 요즘에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. 안 해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. 그래? 농구 좋아한다고 했었잖아. 하루 1시간 정도? 농구로 땀을 흘려보는 건 어떨까? 매일이요? 그러면 더 좋지만, 할 수 있는 만큼만. 그리고 이건 선생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노트인데 오늘부터 한번 채워볼까? 다음 환자 들여보낼까요? 네. 5분 후에 들여보낼 테니까 그 사이에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시죠. 3시간 동안 1분도 안 쉬고 진료했는데 그러다 쓰러지세요. 오후에 방송국 녹화도 있잖아요. 그래, 고맙다 친구야. 너밖에 없다. 선생님?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난 간호사고 넌 의사다. 어쩔래? 스트레칭해. 네.